자, 그래서 DH7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우리는 무엇을 만들자 라는 걸 배웠어요. 뭐 만들자 이런 거 음식 제안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안하는데 어떤 음식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거죠? 어! 셔플 좀 풀고요. 잠시만요. 자, 우리 같이 점심 식사를 만들어 봅시다 라는 표현을 해보라네요. Let's make lunch. 그렇죠. Let's 정도 쓸 수 있죠? Let's make lunch 한번 써볼까요? 아, 너무 쉽다. L-U-N-C-H? 그렇죠. Let's make lunch. Let's 자, make lunch. 그렇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지환이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건 일단 Let's라는 표현입니다. Let's의 뜻은 우리 뭐뭐 하자라는 뜻인데요. Let's를 써서 이걸 보고 이제 일단 이걸 쓰면 제안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제안하기라고 그래요.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제안하는 거야. 제안하고 제한이 뭔지는 뭐가 다른지 알죠? 네. 뭐가 달라요? 제안은 무엇무엇을 하자는 거고 제한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자, 제안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Let's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Let's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무슨 시 덩어리, 그렇지, 맨날 듣는 얘기죠. 하다시 덩어리가 와줘야 돼요. 자, 그럼 Let's 뒤에 있는 make lunch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make 뜻은 뭐고? 만들자. 만들다겠지. 만들다. Lunch의 뜻은 점심. 점심 식사란 뜻이니까. 그럼 make lunch 합쳐서 뜻은 뭐겠다? 점심 만들다,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우리말스럽게 하면 점심 식사를 만들다 라는 의미의 덩어리고,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나요? 속해요. 그렇죠. 하다시 덩어리죠. 하다시 그러니까 let's 뒤에 사용해서 let's 뒤에 뭐뭐 하다 라는 얘기를 집어넣으면 우리 같이 뭐뭐 하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네. 우리 같이 놉시다 하고 싶으면 let's play. 그렇죠. 뭐야? let's play. play의 뜻이 뭐니까? 놀다. 니까 하다시 맞죠? 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좀 가르쳐 줄게요. 축구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축구하다는 play. soccer. soccer. 만나본 적 있죠. 그럼 우리 같이 축구하자 라고 제안. Let's play soccer. 그렇죠. Let's play soccer. 하면 되겠고, 지환이가 친구들하고 제일 하고 싶은 건 이거겠죠. Let's play. 게임즈 하면 되겠죠. 우리 같이 게임하자. Let's play games! 와우, 지환이 완전 눈빛이 초롱초롱하네. 선생님이 또 이상한 것도 하나 시킬 거죠? Let's study 이런 거 할 거죠? Study. 다행히.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오케이. 자, 그러면 입장 바꿔서 지환이가 누군가 제안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그러자 할 수도 있고, 아 미안하지만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다음, 이게 첫 번째 사람 A라고 할게. A가 네. 한 말이고 이건 B가 답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답할지 볼까요? Good idea. Good idea. 그렇죠. Good idea. Good 하고 idea 한번 써볼까요? 아, D, 아, I. I. D-E-R. D-E-R. 맞죠? Idea. idea 인데요. idea 아니고 idea 인데요. 아, idea. 아이디어 틀렸어. 아, 괜찮아. 그래도 이것도 말이. 아이디어 한번 써 볼까요? idea. 예. 됐습니까? 굿의 뜻은 good. 좋은 이란 뜻이고, 아이디어의 뜻은 생각. 생각. 좋은 생각이야. Good idea. Good idea. 이럴 수도 있고요. 훌륭해, 멋져 이런 뜻의 다른 말을 쓸 수도 있는데요. 훌륭하구나, 멋지구나. 훌륭하, great. 그렇죠, great 라고 할 수도 있죠. great 한번 써볼까요? G-L-E-A-T. G-R-R. 언제쯤이면 Y 하고 W, 언제쯤이면 R 하고 L. 3년 뒤까지만 할게요. 아, 그래요? 오케이. 고등학교 될 때까지라고 안 그래서 다행이네. Good idea, great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Great. Great, great. 하고 있네요. Great. 우리 샌드위치 만들어 보자. Let's
Let's make sandwich. Okay, 3 써볼까? 아, S-A-N-D. 샌드. Y-I. W-I. 어? W-I. C-H. C-H. 샌드위치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E-S. E-S. 오! E-S. 오! Let's make sandwiches. Sandwich. Let's make sandwiches. Sandwiches. Good job. 먹고 싶어졌네. 어, 누구야? 우리 지원이는 파닉스 배웠던 거 잘 써먹는 것 같아.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맛있겠다. Okay. 그랬더니 Good idea. Good idea. 또는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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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같이 쿠키를 만들어 보자. Let's make cookies. Cookies. 한번 써볼까? Cookies. 그렇죠. 쿠키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쿠키 만들어 봅시다. Let's make cookie. 하나씩 꼭 더 넣어줘야 돼. Let's make cookies. 그러면 우리 같이 쿠키를 먹자 하고 싶으면. Let's eat cookies 하면 되겠죠. 나도 쿠키 먹고 싶다. 오케이.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야. Good idea. 아까 했던 good idea. Good idea. 오늘은 idea 빼고는 다 잘 썼어요. 오늘은 빨리 끝나고 집에 좀 빨리 가자. 오케이. 우리 같이 아침 식사를 만들어 보자 해볼까요? Let's make breakfast. 어, breakfast 아니고 breakfast. Breakfast. 써볼까요? 어이없는데 할 수 있어. 해봐. Dr. Br. BD병. 그러면 이제 또 더 써야 되겠다. WLYW 그 다음에 BD. BR. EAO. F. F. 아, 여기서부터 이제 잘 헷갈리는데. EA. EA. 또 뭐 했을까? EA가 한 단어에. T. Breakfast야,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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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A 앞에, 뒤에 있는 EA를 빼고. S-E. S 그 다음 뭐? E. S-E. 아, S-E. T. Breakfast. Breakfast. 아침 식사 breakfast죠. 아니요. 아, 뒤에는 저 아까 첫 번째 한 게 맞는 것 같고. 앞에 게 틀렸네.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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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 Fast. Breakfast. Breakfast. 근데 이거 좀 어렵긴 했다. 자, breakfast. 아침 식사 써볼까요? BR. BR. EA. EA. Break. K. Break. FAST. 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아니고 breakfast. Blackbox. Breakfast. 네가 아까 breakfast라 그랬지? 어, breakfast 저 써줄게. Breakfast. 어,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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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야지. 혀가 뒤로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나야지. 혀가 밖으로 메롱하는 하면 어떡하나? 선생님. 뭐 아침 먹으면서 서로 멜롱멜롱 하는 거야? Breakfast 먹어라. Breakfast. 메롱메롱. Breakfast. 선생님 어저께는 이렇게 안 나와. 야, breakfast는 뭐 이 목구멍 속으로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밥을. 브라. 혀를 뒤로 집어넣어야지. 브라. 선생님, 번역기로 하면 선생님 번역기로 하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번역기로 한번 해봐? 내가 음성인식 한번 시켜줘봐. 아니요. 어? 컵하고로 합시다.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우, 너도 뭐 쓸 줄 알아? 아니요. 똘똘한데. 똥개 치곤 똘똘한데. 너 똥개 아니라고요. 그래야지 또. 똥강아지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따랗게 나오잖아요. 아침 식사. Breakfast. Breakfast. 어? 한글로 인식하고 있다. 잠깐만. 새로 깔았더니 이것도 일일이 다 만져줘야 돼. 귀찮게. 영어. 어이씨, 영어 미국식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브렉퍼스트. 봐. 여기 뭐예요? 블랙퍼스트. 블랙퍼스트. 블랙 포레스트 나온다. 블랙 포레스트. 블랙 포레스트.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블랙 버스. 응. 이렇게 나오거든요. 변역기에는 변역기가 사실 똑바로 L 하고 R 하고 발음 똑띠 하시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아 참, 몇 개 빠졌다 아직. 영국어가. 그다음에 우리 같이 저녁 식사를 만들어 보자 할 때 저녁 식사 필요하겠네. 저녁 식사 영어로 뭐죠? 네? 저녁 식사 디너요. 디너. D-I-N-N-E-R. 오, 뭐라고? D-I-N-N-E-R. 그렇지. Let's make dinner 하면 되겠네. 우리 같이 저녁 식사 만듭시다. Let's make dinner. 그러면 이제 눈 뜨자마자 먹는 건 뭐? Breakfast. Breakfast 아니냐니까. Breakfast. Breakfast. 그 다음에 먹는 건? Dinner. 아, 학교에서 뭐 안 먹어? Dinner. 아, dinner 다음에 런치요. Dinner 다음에 런치를 먹어? 참 희한한 사람이네.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런치야 임마? 아침 식사 다음에. 어, 영어로. Dinner. 아, dinner이 아니야. 뭐였지? 아. 런치 다음 런치야? 아, 먹고 먹고 또 먹나봐? 배 터질 때까지?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 다음 뭐고? 런치고. 런치 다음은? 디너. 디너. 그럼 그래서 야식은 영어로 뭐예요? 야식? 네. 야식은 뭐... 뭐 나이트 스낵. 스낵! 이름 한식 스낵 이름. 뭔 야식이요, 야식! 나이트 스낵! 미드나잇 밀. Midnight은 너무 늦은데. 밤 12시가 midnight인데. 야식. 나도 야식. Night meal, night snack.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 화장실 다녀왔다. 화장실 다녀왔어. Breakfast도 못 쓰고 아이디어도 못 쓰는 놈. 수고했어. 시간 대체 뭔데요? 이렇게 좀